직장인들끼리 서로 나 월급쟁이야 월급쟁이 하는 거 괜찮지만 직장인 아닌 사람이 너 월급쟁이야 하면은 기분 나쁘듯이 대학원생한테도 넌 선택을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물론 논문 쓰는 건좀 화가 나긴 해. 민지 채널 미가미가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오늘도 지식의 바다를 탐험하는 교양 탐험대. 오늘의 탐험은 어디로 떠날 것이냐? 지성의 집약체라고 할수 있는 많은 학사 석사 박사들의 고통을 야기하는 존재. 하지만 졸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 바로 논문. 논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도 이번 학기에 어쩌다 보니까 연구 논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강의를 하나 듣게 되어가지고 이번 중간고사 기간에 논문을 하나 프로포즈를 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콘텐츠를 한번 준비해봤고요. 우리 대학생 친구들도 연구보고서나 리포트 정도는 과제로 한두 번씩 제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필요한 정보가 아닐까? 알찬 리포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사용할 시청각 자료는 교수가 원하는 논문은 어떤 논문인가? 정세훈 교수의 논문 작성 가이드! 요건데 저희 그 미디어학부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저도 이 교수님의 수업을 한번 들어봤었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고 딱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교수님도 나 이거 수업 들었는데 잘 모르시던데 뭐. 광고비는 받은 게 없고요.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이제 교수님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밥과 커피를 얻어먹었습니다. 저자 소개! 현재 고려대학교 교수! 사회과학 분야 상위 0.1% 연구자! 그러니까 논문을 뽑아내신다는 소리예요. 무리하게 얘기를 하자면 논문 기계시다. 내가 이제 논문을 쓴다고 할 때 가장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 난 즉각적으로 드는 그런 궁금증부터 먼저 써볼게요. 논문 쓸 때 고민되는 부분들. 자, 첫 번째로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좀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논문 주제 선정. 요게 제일 고민일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논문을 실질적으로 작성할 때 어떤 작성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고민들인데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책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챕터 1에 섹션 2가 있어요. 논문 지도 교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 학생은 논문 주제만 대략 가지고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당하신 거지. 논문 주제만 띡 들고 오시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도 교수가 정확히 동일한 연구 주제로 논문을 써본 것이 아니라면 특정 논문 주제에 대한 문항 검토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여러분들의 연구 주제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분야의 교수님한테 가는데 그래도 그 교수님은 이걸 잘 모를 수도 있다. 왜냐? 그 분야에 내에서도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인데 그거를 교수님께서 다 알고 있을 순 없다. 내가 생선을 잡고 싶다면 주로 대게를 잡는 지도 교수에게는 생선을 잡는 방법을 배워야지 내가 생선을 직접 잡아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돌돔에 대해서 쓰고 싶다면 물고기를 다루는 교수님한테 가라 이거야. 젖소 다루는, 축산업 다루는 교수님이 아니라 물고기 다루는 교수님한테 가되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저 돌돔 잡는 법에 대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교수님께서 나는 그 광어에 관련한 것만 좀 알지 돌돔은 잘 몰라 라고 하신다면 교수님의 광어 잡는 방법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돌돔 잡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거야. 요약을 하자면은 지도교수한테 과분한 기대를 하지 말아라. 저도 이번에 중간고사 기간에 프로포즈를 하나 쓰고 발표를 했는데 이 연구가 어떻게 흘러가야 논문이 설득력을 얻고 굉장히 짜치지 않는 논문을 쓸 수 있는지를 아주 잘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제 논문을 쓰는 방법이나 연구 방법이나 이런 거에서 조언을 얻되 여러분들의 연구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도 교수님이랑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질문하지 마라 라고 하는 예시들도 있어요. 나쁜 질문! 이 연구 주제가 좋은가요? 돌돔을 잡는 연구 방법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쁘다는 거지. 지도 교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죠.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좋은 질문으로 바꿔보면 교수님 제가 뭐 돌돔 잡는 방법이랑 해삼 잡는 방법 두 개를 지금 고민 중인데 돌돔 잡는 방법은 그동안 연구가 많이 되었지만은 불일치하는 결과가 있었어요. 해삼 잡는 방법은 아예 연구가 없는 블루오션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이 조금 더 적합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좋겠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구체적인 답을 해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요 챕터의 논지였습니다. 교수님은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정도. 내 연구는 내가 알아서. 질문은 구체적으로 빠밤
논문의 주제 선정, 이건 어떻게 하는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학과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지금 국어교육 전공이니까 국어교육이라고 하는 분야 중에서도 독해에 관련해서 흥미가 있다. 그리고 저는 그 독해 중에서도 전 미디어학부였다 보니까 또 어떤 그 매체 읽기라던가 그런 것들에 굉장히 또 관심이 많아요. 매체와 독해력,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결합할 수 있는 연구 논문들을 쫙 찾아보는 거예요. 관련한 연구 동향들을 좀 살펴보는 거죠. 책에도 딱 이런 부분이 나와요. 논문은 창조작품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논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가장 큰 오해는 논문이 완전히 새로운 창조작품이라는 것이다. 논문은 창조작업이 아니다. 빠밤. 그래서 기존 연구 주제가 전혀 없는 연구 주제는 연구를 진행하기 매우 어렵거나 연구할 가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내가 쓰려고 했던 이 논문을 안 썼을까? 첫 번째,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어떻게 변수를 설정해서 측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연구가 안 돼. 이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연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써먹어서 이 분야가 발전하기 위함인데 전혀 연구할 가치가 없어. 예, 네, 그러면 이제 논문을 안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딱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첫 번째 연구인 것 같다. 그러면은 약간 가치가 없는 연구 주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문을 처음 쓰시는 분이라면 이미 있는 주제를 조금 살펴보는 게 낫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가장 감명을 받은 논문 주제 선정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논문이 100% 창조작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존 연구와 100% 동일하게 논문을 쓸 수는 없다. 의미 있는 논문을 쓰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기존 연구와 딱 한 가지만 다르게 차별화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돌돔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막 돌돔 잡는 방법, 돌돔 수학법 이런 거를 키워드로 막 검색을 했는데 연구가 100개야. 그럼 나는 여기에서 연구를 돌돔으로 못 쓰는 건가? 너무 많으니까? 아니라고요. 딱 한 가지만 다르게 차별하면 된다. 어떤 식으로 차별하면 될까? 첫 번째로 연구 대상을 차별화. 돌돔은 이미 너무 많네. 그럼 자 우리 감성돔으로 가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독립 변수를 차별화하거나 종속 변수를 차별화할 수 있다. 낚싯대로 돌돔을 잡는 방법으로 수확량을 측정을 하려고 했는데 낚싯대를 그물로 바꾸거나 아니면 수확량을 번식량으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변수 중에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들의 연구 논문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자, 논문 주제 선정. 기존 연구를 탐색해보고 대상, 독립 변수 혹은 종속 변수 중 하나만 다르게 해도 된다. 빠밤. 논문 계획은 어떻게 세우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잘 계획하기만 하면 그대로 실행하면 된다. 그래서 계획을 조금 잘 세워야 논문도 원활하게 잘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까? 네 가지만 하면 된대, 여러분들. 딱 네 가지. 어렵지 않아요. 주제어 정하기, 변수 구체화하기, 모형 그리기, 방법 선택하기다. 주변 모방. 주제어, 변수, 모형, 방법. 주변 모방. 이렇게 네 개만 하면 된다. 자, 주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연구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 단어?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행 연구에서 어떤 단어를 많이 썼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제어를 조금 잘못 세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비슷한 연구인데 검색을 했을 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검색을 많이 해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변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제를 어떻게 측정 가능한 수치로 바꾸는 작업을 얘기를 할 것이고 예를 들면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은 학업 성취도가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면 성격이 외향적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측정을 할 거며 학업 성취도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며 요거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성격이 외향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MBTI 검사를 했을 때 앞자리가 2인 사람을 외향적이라고 할게 라고 딱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뭐 내신 점수로 해야겠다 혹은 아니면 나는 그냥 수능 점수로 해야겠다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수치로 바꿀 수 있는지, 수치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수치로 설정을 하는 게 좋을지 그게 바로 이제 변수를 설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였죠? 모형 만들기. 이제 모형 같은 경우에는 도식화가 조금 되어 있어야죠. 한눈에 막 들어오니까 이런 모형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방법, 연구 방법을 선택하는 건데 사회문화 과목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구 방법에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 이러면서 이제 양적 연구 방법에는 설문조사가 있고 뭐가 있고 질적 연구 방법에는 인터뷰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연구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범주에서 이제 질적, 양적
쪽으로 둘 중 하나만 선택되기도 하지만 특히 사회과학에서나 교육 분야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연구가 두 연구 방법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을 혼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도 하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조금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은 아이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다시 또 인터뷰를 시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연구 방법을 설정하는 게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이걸 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좀 전문 연구원 같은 분들은 연구 대상을 구하거나 그러기가 조금 쉬우실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석사 과정 진행 중인 그런 사람들은 이게 연구가 실제로 진행이 될지 내가 이거 도구가 필요한데 이 도구를 어디서 조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머리가 깨지거든요. 이 연구 방법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간발의 논문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가? 빠밤. 주변 모방, 주제어 설정, 변수 선정 설정, 모형 방법 선정. 마지막으로 이제 논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연구가 다 진행이 됐다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그냥 옮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논문 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거든요. 연구하는 거 자체가 개빡칠 뿐이지. 일단 한번 이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논문 쓰는 방법을 봅시다. 자, 논문 잘 쓰기. 예. 요대로 따라하면 논문을 잘 쓸 수 있다. 논문의 구성 요소 요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논문의 구성 요소는 총 6가지인데 초록, 서론, 문헌 검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6가지 중에서는 내용을 요렇게 쓰면 된다라고 아주 컴팩트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일단 초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 논문이 어떤 논문이다 라고 하는 거를 딱 요약해 놓은 부분이고요. 서론은 이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설명, 내가 진행한 이 연구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 이 학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배경과 목적을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돌돔 소비량이 늘어났으니 제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돌돔이 많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연구는 쓸모없지 않아 라고 하는 것 들을 격식 있는 말로 다듬어가지고 딱 서론에 넣어주면 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문헌 검토. 그동안 어떤 선행 연구가 있었는지 제가 그동안 선행 연구를 딱 살펴보니까 돌돔을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었고 저렇게 잡는 방법도 있었고 이리저리 잡는 방법도 있었는데요. 그 결과들을 보니까 별로 수확량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라고 하는 문헌 검토. 이 학계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어가고 있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 변수를 측정하려고 어떤 도구를 사용했고 뭐 이런 것들을 죄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분량이 나오죠. 연구 결과 부분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결론은 내가 연구한 이 주제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이 결론을 어떻게 써먹으면 좋을지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쓰는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론부터 앞으로 쭈루룩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제 서론이랑 문헌 검토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다 있으니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연구 방법이랑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먼저 작성을 하고서 서론, 문헌 검토, 결론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막 주변에 이제 논문 쓰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데 논문을 또 순서대로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서론부터 쓰다가 막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써지는 데부터 쓰고 채우고 이렇게 좀 편한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낫다. 자, 논문 작성법 6가지 구성 요소 요거를 포함해서 잘 쓴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쉬워 보이는데? 자, 여기까지 이렇게 논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정세영 교수님의 교수가 원하는 논문은 어떤 논문인가? 이북이에요, 이북. 정가가 10,000원이고 지금 쿠폰 정육가가 9,000원이거든요. 리포트를 작성을 하거나 논문을 작성해야 할 때 너무 막막하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책들을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북이라서 또 보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프로포들 작성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논문에 대해서 좀 감이 없으시거나 익숙하지 않은 시다면은 이런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약간 그 대한민국의 세태가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좀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고 대학원생은 고통받는 존재다. 논문 쓰는 사람들 불쌍하다. 대학원에 가면은 어쩌다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은데 뭐 대학원생끼리는 그런 농담을 할 수도 있겠는데 대학원생이 아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 꼴뵈기 싫어. 선택 중에 하나뿐인데 그걸 왜 이렇게
동정하지 약간 이런 느낌? 직장인들끼리 서로 나 월급쟁이야 월급쟁이 하는 거 괜찮지만 직장인 아닌 사람이 너 월급쟁이야 하면은 기분 나쁘듯이 대학원생한테도 넌 선택을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일대원이 아니라 교대원에 다니고 있지만 저는 일반 대학원에서 연구 진행하시는 분들 너무 멋있거든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남겨놓는 게 얼마나 멋있어. 이 분야에서 한 따까리 하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불쌍한 게 뭐가 있니? 물론 논문 쓰는 건 좀 화가 나긴 해. 공부 더 하는 거? 조금 억울할 수 있어. 근데 동정은 아니야. 네, 오늘의 교양탐험대, 논문탐험대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미빠미빠롱 안녕!